자, 우리 브라더들 메리 크리스마스다. 아, 크리스마스는 애인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솔로 크리스마스 참나. 벌써 2021년이 다 가고 있어. 그래서 연말이라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지. 형이 좀 대형 유튜버였으면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조금은 약간 아쉬워. 하지만 뭐 우리 브라더라고 같이 커가면서 나중에 큰 유튜버가 되면 우리 또 좋은 일 많이 하자.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갤럭시 S22 울트라의 배터리와 충전 지원 관련돼서 이야기할 거야. 일단 갤럭시 S22와 22 플러스는 솔직히 배터리가 어느 정도 늘어난지 이거는 형이 확인하지 못했어. 근데 갤럭시 S22 울트라는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 배터리의 용량도 늘어났고 충전 지원 와트 수도 늘어났다. 일단 갤럭시 S21 울트라가 5000mAh의 배터리를 지원했었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늘어난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 충전 와트 수를 25W까지만 지원했어. 이게 약간 다소 아쉽긴 했어. 근데 이번에 확실히 내가 몇 mAh로 정확히 늘어난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전작 대비해서 확실히 배터리의 용량 늘어났다. 그리고 충전 지원 와트 수도 100% 45W를 지원해. 이건 무조건 확정이야.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야? 기존에 원래 25W 충전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45W 전용 충전기를 구매해야 돼. 왜 그러냐면 S22 시리즈도 충전기를 지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45W 충전기가 지원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혹시나 0.1%의 확률로 사은품으로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삼성모험에서 지금 38,000원에 팔고 있는 이 45W 충전기를 구매할 준비를 해야지. 자, 그래서 형이 생각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S21 시리즈가 나왔을 때 형이 한 7명 정도를 추첨해서 25W 충전기를 선물을 했었어. 근데 그때 왜 7명이었냐면 일단 해당 영상 조회수의 수익만큼 충전기를 구매해주겠다고 했는데 조회수가 완전 꽝 쳐가지고 그냥 완전 형이 100% 사비로 충전기를 구매해서 줬어. 마음 같아서는 한 100명씩 이렇게 구매해서 주고 싶은데 형이 아직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다 보니까 한 5명 정도만 사줄 걸 마음 더 써서 한 7명을 구매를 해서 줬는데,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할까? 형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지. 왜냐면 형 채널이 성장하고 있는 건 다 우리 브라더들 덕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형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아. 자, 근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한 10만 조회수가 나와도 실제로 수익은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근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뭔가 이 영상의 조회수로 만들어지는 수익을 통해서 연말이고 하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지. 그래서 이 영상의 조회수에 나오는 모든 수익을 어린 아이들을 좀 도와주려고 해. 물론 많은 비용이 창출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거기에 사비를 조금 더 얹어서 어린 아이들을 좀 도와줄까 해. 그러면 그 사비는 어디서 나와야 돼? 그렇지, 브라더들아, 광고 보고 오자. 자, 우리 브라더들아, 형이 오늘 소개해줄 곳은 호탈폰이라는 네이버 성지 카페야. 얼마 전에 출시된 아이폰 13 미니는 128, 256, 512 이 세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는데, 형이 얘기했지만 원래 아이폰은 선택약정으로 사는 게 싼데 출시된 지 거의 지금 아직까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3 미니의 공시 지원금이 완전 빵 터진 거야. 그래서 여기 시세표를 보니까 128기가는 통신사 구분 없이 번호 이동이든 기변이든 전부 10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고 256기가는 20만 원대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 근데 형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지 카페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운영하는 곳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곳은 양천구 쪽이고 지금 인천 쪽에 보면 아이폰 13 미니 128기가가 번호 이동은 빵원인 경우도 있어. 갤럭시가 미니 모델이 안 나오잖아. 누가 S22 미니 안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안 나와. 야, S22 미니 루머 던진 사람 누구야? 데리고 와. 그래서 아이폰 13 미니 시리즈를 구매할 친구들은 지금 사는 게 완전 최고다. 그것도 어디서? 호탈폰에서. 네이버에 호탈폰 검색해서 가입하고 시세표 확인한 다음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시세표 밑에 댓글을 달아. 그러면 게시자가 너희들에게 쪽지로 답변을 줄 거야. 다시 한번 어디라고? 호탈폰이요. 자, 브라우드라, 형이 뭔가 엄청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아니야. 연말이고 하니까 정말 소소하게 마음만은 따뜻하게 우리가 좋은 일 한번 해보자고 이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이 뭔가 대형 유튜버라면 정말 떵떵거리면서 뭔가 크게 기부를 했겠지.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형이 완전 좆밥이기 때문에 뭔가 크게 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그래도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고, 다음 영상은 드디어 갤럭시 탭 S8 디자인 관련된 내용인데 내가 지금 렌더링 제작을 요청해 놨어. 근데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작하는 기간이 조금 걸린대.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게 제작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갤럭시 탭 S8 울트라 관련된 아주 예쁜 렌더링을 보여줄 테니까 그 영상 기다려줘라. 그리고 하나 더 예고하면, 갤럭시 S22 울트라 사는 거 고민하면서 S펜 때문에 엣지 극혐이라고 다들 그러잖아. 형이 이 엣지 패널 관련돼서 뭔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 다다음 영상까지도 기다려줘라. 그만큼 형이 지금 만들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연말이니까 이렇게 좋은 일 한번 해보자고 이 영상 만든 거니까 우리 브라더들이 다들 이해해주고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형은 이만 갈게. 메리 크리스마스. 아,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S22 울트라가 출시될 때쯤 형이 충전기를 지원해주는 이벤트 한 번 더 할게.